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여기가 염통꽃입니다. 냉동으로 판매되는 거고요. 그 아이들 염통꽃이 좋아하잖아요. 학교 앞에서 애들이 잘 사먹는 거. 이거 염통꽃이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냉동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덜 녹아서 이거 냉장고 안에서 지금 해동 중에 제가 꺼냈거든요. 일단 해동을 해보겠습니다. 해동도 시킬 겸 핏물도 빼고 또 기다릴래? 한 번씩 다 씻어주겠습니다. 다 헹궈준 다음에요 데쳐내겠습니다. 월계수잎 있으시면 좀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오늘 월계수잎 없어서 그냥 이게 커피 있죠? 가루 커피, 뭐 스틱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. 만약에 커피가 없으시면 녹차 티백도 괜찮습니다. 저는 녹차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. 이런 거, 지금 허브차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도 잡내 없애는 데는 또 된장이 최고입니다. 된장 한 숟가락 듬뿍 떠넣겠습니다. 염통 꼬지를 넣고 한 번씩만 데쳐내겠습니다. 넣겠습니다. 이걸 한꺼번에는 다 못 넣습니다. 몇 번 넣었다 뺐다 할게요. 살짝씩 데쳐주겠습니다. 이렇게 데쳐서 사용하면 냄새도 좀 없애주고요. 또 구울 때 이거 덜 익었나 안 익었나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익었는 거 먼저 골라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프라이팬이 조금 따뜻하게 달궈지면은요. 불은 약하게 했습니다. 식용유는 이제 처음에 조금만 좀 발라주겠습니다. 염통에서도 구우면은 기름이 나오거든요. 또 제가 데쳤기 때문에 기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조금 바삭하게 구워주겠습니다. 불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천천히 앞뒤로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굽겠습니다. 기름 너무 많이 붙은 거는 이런 기름은 이렇게 좀 잘라내주면 됩니다. 꼬지집에서도 이렇게 해주잖아요. 기름 있으면 이렇게 과일 얻어주는 거. 뭐 이제 한쪽이 노릇하게 익으면 또 뒤집어주고요. 좀 덜 익은 거는 손 압니다. 여기서 핏물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 덜 익은 것도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완전히 익었다 싶은 것만 골라내겠습니다. 여기는 핏물이 약간 보이는 거 보니까 덜 익은 것 같아요.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구워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행이야. 이렇게 구우실 때 아까 제가 넣었던 녹차 잎 같은 게 아직 여기 붙어 있거든요. 억지로 떼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. 아까 삶을 때 묻었던 녹차 잎입니다. 이 전부 다. 이번에는 염통 꼬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물입니다. 물 종이컵 한 컵 반을 넣고요. 불은 굳이 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약하게. 아주 약하게요. 대파를 잘게 썰은 거를, 대파 반 뿌리를 잘게 썰어 놓으세요. 저처럼 매콤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베트남 고추입니다. 근데 청양고추 있으면 하셔도 돼요. 그 외에 파란 고추, 청양고추 있죠? 그거 좀 다져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물이 한 컵 정도 될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.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이거를 꾹 짜서 건져내겠습니다.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불 끄고 이거를 고추씨 같은 거 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. 진간장은 소주잔으로요. 하나 반 넣겠습니다. 그러면 75ml입니다. 이거 몇 분이었어요? 하나 넣었습니다. 50ml입니다.
소주잔 하나입니다.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.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. 자, 고추장입니다. 고추장 한 반 스푼. 고추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색깔이 틀립니다. 소스 색이 조금 틀립니다. 좀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. 바글바글 끓여주는데요. 여기 기본이고요. 여기다가 뭐 맛술 넣고 싶으면 맛술 넣으시고요. 뭐 냉장고에 뭐 소스 사놓고 있으시면 넣고요. 뭐 치킨 사먹고 날려온 소스 같은 거 섞으셔도 되고, 굴소스, 뭐든지 다 섞으셔도 됩니다. 요렇게 끓이는 게 일단 기본이니까, 요렇게 해볼게요, 저는. 여기서 저는 이제 불을 끄는데요. 조금 더 진하게 끓이면, 식혀놓으면 걸쭉한 소스 되거든요. 그러면 찍어 드시면 되고요. 저는 요 정도 해서 이제 고기를 졸이는 용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총 한 2분, 3분 정도 약불로 졸인 것 같아요. 불 끄겠습니다. 여기다가 참기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참기름 한 스푼. 기본적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양념이 식으면 이게 좀 걸쭉해집니다. 그럼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안 식어서 아직 이렇게 훌렁훌렁 하거든요.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양념을 조금만 연두주면서 한번 이렇게 구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 양념 누른 냄새가 나면서 양념이 짜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조금만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여기 참깨를 뿌려주겠습니다. 지금 완전히 양념이 이제 불고기 냄새 탄내 딱 납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많이 사 먹었던 거거든요. 맛있는 염통꼬치 다 됐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